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 그 채널 댓글로 추천해주신 노래가 있어요. 손심바의 무덤 아프게. 이게 이제 비앙이라는 프로듀서와 손심바가 같이 낸 전설이라는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성질이 난 듯하다 눈썹이 좀 팔자다가 만나 타일로 보았단다 그러다 지금까지 반해 사뭇 따라 표정 미움받기 당연한 삶 그의 입을 가른 데스니 이쯤이면 눈치가 빠른 놈 몇 정도는 나는 무덤에 이름이 지른 듯해서. 네, 손심바의 무덤 아프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약간 심각하네요. 네, 그리고 심각하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말하기의 방식이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는 누가 봐도 나잖아요. 그런데 그라고 지시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라고 하는 어떤 상관물을 남겨놓고 뒤로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비겁한 행위가 아니라 3인칭으로 나를 지시했을 때 아무래도 나를 나라고 지칭할 때보다 훨씬 더 객관화되는 측면이 있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유보되면서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다른 방식의 나 보여주기 혹은 다른 방식으로 나한테 정체성 부여하기 이런 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 이제 시에는 나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나는 3인칭을 오히려 내가 나라고 지시해서 타자를 타자의 입장에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 나인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진짜 나를 그라고 지칭하면서 조금 다른 방식의 말하기 를 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손심바 이 무덤 앞에 개의 어떤 형식적인 문장의 특성 같은 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네. 저는 힙합에서 이렇게 긴 문장을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약간 숨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또 어딘가에 성질이 난 듯하다를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한 문장인데 눈썹이 역팔자로 휘어질 것만 같아 그의 화가 그를 잡아먹을 거란 말과 몸집을 부풀린 소문이 그의 화보다 잦아 그와는 상관없어 보인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가 꼬집어대는 데에는 꼬집어대는 데에 나만 하질 않자 그가 해야 할 일은 안 한 채로 정신 팔린단 말 따끔히 쏟아부어도 아랑곳하지 않아 들리는 소문에 사랑한 이들이 수소문에 찾아가 만나 타일러 보았단다.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틀렸죠?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런 문장들이 몇 번 있더라고요. 네. 왜 이런 긴 호흡의 문장을 택했을까? 그 긴 문장은 사실 시에는 어떤 효과를 주냐면 의미보다는 거기 감정의 높낮이가 실리기가 쉬워요. 그 긴 문장은 이제 시에서는 어떤 감정을 담아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긴 문장을 읽다 보면 리듬이 주요해요. 사실은 의미보다는 그 리듬에 어떤 문장 감정들이 실리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 시의 긴 문장은 잘 못 봤는데 그 장문으로 워낙 유명한 소설가 선생님들이 계세요. 박상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문구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박상륭 하니까 이제 떠오르는데 박상중의 죽음의 한 연구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장편 소설인데 첫 문장이 너무 길어. 그 첫 문장을 넘기는데 5년이 걸렸어요. 너무 길었어. 그래서 죽음의 한 연구를 선물 받아서 그걸 읽기까지 그 첫 문장을 넘기는데 5년이 걸려서 5년 만에 읽기 시작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 힙합에서 이런 긴 문장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힙합이 어쨌든 리듬과 관련이 있다면 그 리듬이 실리기에는 좋은 호흡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었어요. 뭐 형식적으로는 일단 그게 좀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또 눈에 띄었죠. 제목에서도 보이지만 개라고 하는 명칭이 처음에 언제 등장을 하느냐면 사람들이 불러댄 그의 이름은 개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개라고 하는 명칭이 내가 개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나를 스스로 지칭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한테 명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개의 정체성을 갖게 돼.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이름이라고 하는 게 내가 스스로 나의 이름을 짓지 않잖아요. 실은 다른 사람이 이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으로 불리우면서 그 이름의 정체성이 생기는 건데 개라고 불렀다면 개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정말 우리가 반려견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속어에서 개라고 부를 때는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물어뜯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입을 닫고 살지 못할 운명, 다들 말을 줄여야 할 때 침묵을 죽여, 모두가 두려워한 소문과 논란을 불러, 어쩌면 죽음만이 그의 입을 닫을 수도 있어. 이렇게 그 정체성이 나한테 입혀진 거죠. 개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런데 좀 정말 신박한 것은 그 개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중간이 없고, 그리고 내가 왜 개가 되었나 보면 악몽이 되는 삶을 사는 이의 밤에 꿈을 꾸어본 적 없다면 넌 이해 못할 테니, 사실은 꿈 때문에 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리저리 돌며 지저는 개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한철가는 어떤 겉멋으로만 이 행동을 할 수는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용기를 가지고 나는 이 말들을 하고 있어. 이 논란들 속에서 내가 뛰어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바로 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나한테 남는 것은 어떤 흠집 뿐이지만 내가 이걸 계속하는 거는 뒤에 가서 딱 나오죠. 사실은 나는 무덤을 지키는 개야. 근데 그 무덤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묘비명에 힙합이라고 써 있는 거죠. 힙합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의 무덤을 나는 지키는 개로서 그 지킴을 통해 지키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비록 개라고 부르고 이것이 병신짓이라고 어떤 그 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은 꿈 때문이고 힙합이라고 하는 무덤을 끝끝내 지키려고 나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변환이 되는 거예요. 자, 무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무덤 앞에 개잖아요, 제목이. 근데 사실은 힙합이 무덤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동의할 수 없잖아요.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무덤이라고 규정해 놓고 나면 진짜 이 힙합 씬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발견돼요. 그러니까 좀 과격하게 아, 힙합은 죽었어, 힙합은 무덤 속에 들어갔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여기서 다른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그럼 문제들이 뭐지? 이 힙합 씬의 문제들이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개를 기른 것은 그 무덤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 무덤의 이름이 개를 길렀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지언정 그 힙합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 그 정신이 나를 길렀어. 나를 이렇게 논란의 어떤 삶 속으로 나를 내보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상적이었고 난 여기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선언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런데 좀 힘들긴 힘들고 손신바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제가 잘 모르니까. 아, 저도 잘 모르는데. 예. 근데 이제 힙합에는 이제 힙합이 저는 이제 젊은 장르라고 느끼는 게 물론 현대시에 비해서 현대시도 예전에는 80년대 논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마다 시인들이 직접 시로서 어떤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뭐 진화가 왔는데 힙합에서는 뭐 사실은 이제 그 청자들의 미성숙에 의해서 되게 있지도 않는 그런 논쟁들이 시작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디스전이랄지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때마다 손신만은 이 통을 쭉 하면서 그런 논란들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계속 견지했던 그런 래퍼들 중에 하나고 디스도 많이 했던 그런 래퍼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힙합과 지금 씬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물론 저는 이 노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 논쟁의 어떤 태도나 내용들이 자기 음악의 어떤 내용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시로서는 좀 부러운 일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불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시로서는 부러운 일이기도 한데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언제까지 이 내용으로 노래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아~ 자기 음악의 어떤 정말 자기 음악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이 어떤 현재적이고 논쟁적인 어떤 태도로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은 좀 돼요. 아,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논쟁에 너무 많이 에너지를 쏟게 되면 이제 순신마가 추구하는 어떤 음악에 대해서는 이제 소홀하게 될 테니까 소홀하다기보다는 좀 너무 소모되지 않나. 자기 자신이 너무 소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논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논쟁의 와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심하게는 자기 삶을 통째로 걸어내는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 어떤 문학이나 자기 어떤 음악들을 다 걸어야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소모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물론 저는 논쟁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논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논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긍정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 정말 상처만 남기면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체의 어떤 문학 장 혹은 힙합 씬을 위해서 논쟁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는 이제 2000년대에 주로 호명되는 시인인데 저도 미래파 논쟁이라고 하는 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있었던 그 실체가 없는 시인들은 거명만 됐던 그런 논쟁의 와중에 저도 이제 가끔 거명되고 뭐 했던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문학장에서 좀 재미있었던 그 논쟁이 있어요. 그 시와 정치 논쟁이 이제 2010년대 이렇게 접어들면서 있거든요. 아, 그랬어요? 근데 그 논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2000년대 말을 지나면서 온갖 사회적 용산 참사부터 뭐 4대강 뭐 이런 와중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시인들이 소위 미래파라고 거명됐던 시인들이 다 그 현장으로 가서 활동을 했어요. 저도 뭐 그때 작가회 사무처장도 하고 뭐 그랬어가지고 그랬는데 진은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예, 뭐 랑시에르 소개하는 글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나는 지금 현재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지만 시인으로서는 어떻게 참여할지 모르겠다 이 현실 실에 대해서 그 고민을 담은 문장이 있어요. 그것이 촉발이 돼서 비평가들이 시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다 댓글 달듯이 글을 발표해서 한참 동안 계속됐던 그런 그 논쟁이 기억이 나는데 그건 이제 논쟁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좀 생산적인 어떤 댓글 달기 이런 기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문학장에서는 논쟁이 잘 없어요. 평론가들이 현장에 조금 더 치열하게 좀 달려들어서 뭔가 이야기 시 내적 어떤 문학장 내 안에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벌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조금 소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현장을 읽는 것이 예전처럼 어떤 섬세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감히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긴 해요. 뭐 막상 논쟁이 벌어지면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평가를 할 테지만 조금 더 우리가 밀접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의 장들이 마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아, 형님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갑자기. 네. 좀 걱정돼요. 뭐 이제 나이 들었는데 뭐. 그러니까 좀 그 힙합에서의 어떤 논쟁은 여전히 문제적인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사 해석을 해보자고 한 것도 다양한 힙합 래퍼들의 목소리들도 목소리들이지만
이렇게 항상 그 말하는 방식도 그렇고 네. 뭔가 뛰어난 친구들이 많잖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네, 이런 태도들이 항상 네. 있고 그 힙합 뭐 여전히 저는 힙합 바깥이지만 더 바깥에서 봤을 때 힙합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선입견도 있었고 또 주의 깊게 그 주의 어떤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니까 잘 몰랐던 것들이 많이 알게 된 것도 사실인데 의외로 다양한 말하기 방식이 있고 그 말하기 방식 속에서 다양한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것들도 있고 네. 또 우리가 시에서만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의 풍부함이나 의미들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손신바의 이 지금 이 말하기 방식도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네. 물론 이제 손신바 개인으로서는 이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피곤한 삶을 이렇게 세련된 말하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 후반부에 네. 후주가 쭉 이어지는데 네. 굉장히 뭐라고 되게 복잡한 감정을 계속 이렇게 네. 표현하는 듯한 네. 네. 그런 후주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네. 풍물 비슷한 느낌도 네. 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선 나를 그로 지칭하면서 어떤 내가 개지만 개가 될지언정 무덤 앞을 지키는 그런 개가 되겠다 이런 어떤 선언과 네. 같은 어떤 이야기들이 네. 담겨 노래였는데 저희가 문학에 대한 어떤 논쟁까지 네.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한번 나눠본 것 같습니다. 아유. 야, 오늘 괜찮겠어? 괜찮습니다. 네.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